이번 시간에는 나비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끝선을 오른쪽에다 둡니다. 끝선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. 편의상 1, 2, 3번을 하겠습니다. 이 3번을 2번 위치에 옮깁니다. 그리고 이 맨 오른쪽 로프를 좌측으로 옮겨서, 좌측으로 옮겼죠? 그래서 아래로 통과하여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나비 매듭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. 왼손에 로프를 옮겨줍니다. 짧은 선은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. 짧은 선. 끝가닥이죠. 끝가닥을 2회 회전을 해줍니다. 한 번, 두번 감아줍니다. 1, 2, 3번이죠. 3번의 선을 2번으로 옮겨줍니다. 옮겼죠? 다음, 맨 오른쪽 선 3번이죠. 3번을 들어서 1번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아래로 통과하여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나비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풀리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죠. 원고리를 당겨도 풀리지 않고 끝선을 당겨도 풀리지가 않는 나비 매듭이었습니다.